계십니까? 고통스러우시죠? 외로움이 왔을 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까? 외로움 때문에 어떤 장소에 모임에 가십니까? 외로움 때문에 어떤 물건을 소유하려고 하십니까? 예, 우리가 외로움 때문에 물건이나 장소나 사람을 찾아 나서면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어떻게 외로움을 건강하게 안아줄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외로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외로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서 자기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에 상처를 입고 더 외로움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외로움이 정화가 되면은 전환이 되는데요. 그 장소는 어디냐? 고독입니다. 외로움이 전환됐을 때 고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외로움이 정화됐을 때 고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고독 속에서 그리움이 솟아오릅니다. 그거는 그 그리움은 절대자에게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정을 이 고독은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 이 책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혼자서도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하면은 외로움이 고독으로 전환이 되고 고독 속에서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어떤 장소도 어떤 물건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 이 외로움 안아주기 이 책을 통해서 매일 이 삶에 풍요롭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 되시길 바랍니다.